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손정미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사장 예정자의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부정적 평가를 내린 인사청문회 결과를 또다시 무시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새해부터 담뱃값이 오르면서 제주 지역에서도 금연 클리닉이 붐비고 내국인 면세점에서는 담배 판매량이 늘고 있습니다. 난이도 조절에 실패한 물수능 논란 속에 눈치 싸움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여 제주 지역 수험생들의 진학 지도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최근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인사청문회에서 부정적인 평가를 받은 에너지공사 사장 예정자 임명을 강행해 도의회가 강하게 반발했는데요. 원 지사가 또다시 부정적인 평가를 받은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사장 예정자도 임명할 것으로 보여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박주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문 경영인으로서 자질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사실상 부적격 취지의 인사청문회 보고서가 채택된 손정미 컨벤션센터 사장 예정자. 청문회가 끝난 직후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구성지 제주도의회 의장에게 전화를 걸어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구성지 의장은 도지사에게 공을 넘긴 것이라며 신중히 검토할 것을 주문했고 만약 임명을 강행하려면 청문회를 주관한 상임위원장에게는 사전에 설명하라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다음 날 제주도청 담당국장이 상임위원장을 찾아가 도지사가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양해를 부탁한다며 사실상 임명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처럼 원희룡 지사가 임명 강행 의사를 굳힌 것으로 알려지면서 컨벤션 센터 측은 손 예정자의 취임식 준비까지 마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주총리하고 이사회가 통과돼. 그거 진짜 진행을 하려 그러니까 뭐 그거 만약 계획은 잡고 있는데. 지난 10월 이성구 제주에너지공사 사장의 임명 강행에 반발해 청문회를 거부했던 도의회는 한 달여 만에 똑같은 상황이 되풀이되자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검증 과정을 의원들이 해서 정확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임명을 하려고 하는 과정에 정말 넌센스에 빠진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발등을 찍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빠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희룡 지사가 공공기관장 인사를 개선하겠다며 스스로 도입한 인사청문회 결과를 또다시 뒤집을 경우 잇따른 인사 실패를 둘러싼 논란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주현입니다. 제주도 청렴도가 전국 최하위 수준으로 추락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올해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제주도는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16위로 지난해보다 4개 단위나 떨어졌습니다. 반면 제주도교육청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2위, 제주도개발공사는 5위, 제주관광공사는 10위로 부문별 상위권에 올랐습니다. 새해부터 담뱃값이 오르면서 제주 지역에서도 금연 클리닉이 붐비고 있습니다. 담뱃값이 싼 내국인 면세점에도 담배가 불티나게 팔리고 있습니다. 김찬현 기자입니다. 20년 넘게 하루 한갑 이상을 피워온 이태호 씨. 내년부터 담뱃값이 오르는 데다 최근 건강도 나빠지자 담배를 끊기로 결심했습니다. 몸도 피곤하고 주위에 보니까 담배를 아픈 사람도 많이 보여가지고 나이도 보니까요. 몸 상태가 안 좋은 나도 금연을 결심한 거예요. 이처럼 담뱃값 인상을 앞두고 금연 클리닉을 찾는 사람들이 크게 늘었습니다. 지난달부터 제주시 보건소에는 하루에만 평소의 두 배가 넘는 40여 명이 찾고 있습니다. 금연구역 확대라든가 담뱃값이 오르셔서 금연 클리닉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지셨고요. 특히나 예전보다는 거의 두 배 이상 담뱃값 때문에 오시는 것 같아요. 시중보다 25% 싼 값에 담배를 살 수 있는 제주공항 내국인 면세점. 담뱃값 인상 소식에 판매되는 하루 종일 북적입니다. 정부가 인상 방침을 발표한 지난 9월부터 담배 판매량이 30% 가까이 늘었습니다. 원래 국내 면세점에 조금밖에 판매가 안 되는데 이름을 동원해서라도 어떻게든 다 사는 거죠.
특히 담배에 붙는 세금이 대폭 오르면서 시중 담배와 면세점의 가격 차이는 지금의 600원에서 1,000원 이상으로까지 벌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국인 면세점 측은 전체 매출의 5에서 6%를 차지했던 담배 매출이 내년부터는 대폭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찬연입니다. 최근 강정마을회가 반발하면서 논란을 빚었던 제주 해군기지 관사건설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국회 예산결산위원회는 내년 해군관사 예산 98억 원을 국방부가 아닌 기획재정부 예산으로 편성했고 기획재정부는 해군과 제주도 강정마을회의 협의 과정을 보면서 집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해군과 협의해 강정마을보다 더 가깝고 좋은 입지에 관사를 매입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가 제주도의 내년 예산안에 대해 도민과의 협치 없이 예산 편성권의 독점적 권한을 누려 낡은 관행을 파괴하지 못했다며 비판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1차 산업 예산은 줄어든 반면 불분명한 용역비와 일회성 행사 예산은 크게 늘었고 주민 동의 없는 해군기지 관련 예산은 삭감해야 한다는 분석 결과를 제주도 의회에 전달했습니다. 이번 대학 수능 시험은 유난히 쉽게 출제되면서 물수능이라는 논란까지 일고 있는데요. 변별력이 떨어지는 바람에 눈치싸움도 극도로 치열해질 것으로 보여 제주 지역 수험생들의 진학 지도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소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성적 발표를 앞두고 긴장감이 흐르는 고3 수험생 교실. 한 명 한 명 성적표를 받아두는 순간 표정들이 엇갈립니다. 한 문제만 틀려도 등급이 달라지다 보니 수험생들의 고민도 클 수밖에 없습니다. 수시도 아직 발표가 아직 안 났고 해서 아마 거기서 적절히 조율을 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난이도가 떨어지면서 상위권의 경우 동점자도 속출할 것으로 보여 사상 최악의 눈치싸움이 예상되는 상황. 고3 교무실은 벌써부터 진학 상담에 들어갔습니다. 상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는 지금 변별력 이제 과학 탐구 영역에서 이제 자연반 학생의 경우에는 아마 그렇게 될 것 같고요. 인문반 같은 경우는 국어 비형이 좀 어렵게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문반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국어를 잘 보는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좀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 교육청은 수험생들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진학 설명회를 열고 1대1 상담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일선 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는 진학 지도 자료도 배포됩니다. 서울시 교육청과 연계해서 그 정시 대비 자료를 일선 학교에다가 보급을 할 겁니다. 그러면 그 고등학교 3학년 담임 선생님들은 그 자료를 참고해서 배치표와 함께 이제 학생 개개인별로 지원 전략을 수립을 하게 될 겁니다. 한편 이번 수능 시험에서는 전국적으로 12명의 만점자가 나왔지만 제주 지역에서는 만점자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6.4 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2010년 선거보다 40% 늘어난 87명을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 가운데 64%인 56명을 기소해 기소율은 10%포인트 이상 낮아졌는데 이는 고소고발 사건을 불기소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당선자 중에는 김광수 교육의원과 고용호, 손유원, 홍경희 도의원이 기소됐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형사부는 지난 6.4 지방선거 당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김방훈 전 제주시장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전 시장은 선거운동 기간이 아니었던 지난 2월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참석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발언을 하고 자신의 사진과 선거 슬로건이 포함된 초청장을 유권자들에게 보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제주 산간에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내일까지 5에서 10cm의 눈이 더 쌓이겠고 해안 지역에는 5에서 20mm의 비가 오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는 찬 대륙 고기압이 다시 확장되면서 모레 아침 기온은 2도까지 떨어지고 해안 지역에도 눈발이 날리는 등 이번 주말까지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한편 비날씨와 강풍으로 서귀포시 돈내코 원앙폭포의 진입로가 낙석으로 파손돼 폐쇄됐습니다. 프로축구 제주 유나이티드 FC의 박경훈 감독이 계약 기간을 1년 남겨놓고 전격 사퇴했습니다. 제주는 최근 박경훈 감독이 건강상의 이유로 대학 교수로 돌아가겠다며 사퇴 의사를 밝혀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박경훈 감독은 취임 첫 해인 지난 2010년 준우승을 차지하며 K리그 감독상을 받았고 마케팅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제주가 올해 대한민국 스포츠 산업 대상을 받는 데에도 기여했습니다. 최근 제주로 이전하려다 매출액 조작 혐의로 대표가 구속된 가전업체 모뉴엘의 법정 관리를 법원이 거부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파산 2부는 모뉴엘의 영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중요 인력도 이탈해 법정 관리를 할 의미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모뉴엘이 제주 첨단 과학기술단지에 500억 원을 들여 지은 사옥은 채권자들이 압류할 수 있게 됐고 제주도는 모뉴엘에 지원했던 보조금 29억 원을 회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고맙습니다.